그럼 질문 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스태프분이 마이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봤을 때 하수영이라는 인물은 2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공과장의 죽음 등과 같은 일들로 밝음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조금 피폐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이런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연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나 인물에서 나올 때 뭐 힘든 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은 이제 그 인물을 연기하고 나면 그 인물에서 좀 벗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배우들이 있고 또 어떤 배우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은데 저는 좀 후자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할 때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그냥 좀 편하게 인물에서 빠져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막 역할 때문에 뭔가 제가 약간 제 스스로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아픈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할 때문에 사실 배우 본인이 힘들다면 그거는 사실 약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픈 거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뭐 방법을 찾아야 사실 안 아픈 거니까요. 아닌가요? 그게 사실 배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말 잘못한 거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아프면 빨리 뭐 어떤 도움을 청한다거나 네, 그게 건강하면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그 통로 쪽에 흰 옷 입으신 손을 먼저.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무례한 때도 너무 팬이었는데 이번 전도연 선배님 영화에 또 시사회 초대돼서 너무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사실 전도연 배우님이나 지창욱 배우님이나 연기 너무나 잘하시고 지금 다른 뭐 김순환 배우님이나 임지연 배우님 같은 분들도 지금 연기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데 배우분들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고 함께 하게 되셨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캐스팅 비화라고는 없고요. 시나리오 나오고 이제 한재덕 대표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 또 전도연 배우님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분이 어떨까 그랬는데 정말 그 운이 좀 좋았던 게요. 그 지창욱 배우님께 그 한 번에 통과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시나리오를 좀 재밌게 읽으시고 크게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보면은 시나리오도 시나리오겠지만 전도연 배우님께서 갖고 있는 힘 그것도 전도연 배우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열망들이 있고 그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한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뭐 뭔가를 들고 계신 분 뭐라고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쓰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리볼버 100만 가지야 전도연 배우님 한여 그 미량 한 여신이라고 썼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도연 배우님을 그 영화 한여 때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였는데 억지로 봤었어요. 친구의 언니 집에서. 근데 그때 진짜 잊혀지지 않았던 그 경험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역에 그 이정재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다시 재회를 하셨던데 그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이 뒤통수를 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이정재 배우님이라서 전도연 배우님한테는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창욱 배우님 네, 멜로를 정말 잘 하시는데 그 전혜진 배우님이랑 같이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그때 그 누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이때 그 느낌이 어땠냐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두 분 각각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배우 그리고 전혜진 배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게요. 그때도 제가 뒤통수를 맞았었네요.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후로 이정재 씨도 굉장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번 작품 리볼버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정재 씨랑 같이 했던 호흡은 그냥 저는 이정재 씨가 신기할 정도로 좀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어디 자리건 어느 순간에 만나건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역시도 리벌보에서 이제 이정재 씨가 참여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었고 굉장히 뭐 미국에서도 영화 찍으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죠. 네. 그리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어서 또 다시 한번 되게 약간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전혜진 선배님 하고 함께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레이스와 앤디의 관계 자체가 저한테는 앤디를 뭔가 만들어내고 상상하는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님하고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웠고 되게 재밌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선배님 표정만 봐도 되게 놀라울 정도로 사실 연기를 또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큰 영화 안에서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앤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대현 배우에게 이거는 꼭 질문해야겠다라고 하신 분 손 들으시면 예, 저기 양손을 드신 분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현배님 정말 사랑하고요. 진짜 존경하고 진짜 사랑합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2번 리볼버의 하소영이 어둡지만 또 복잡한 캐릭터인데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점을 어떻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캐릭터라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들 말씀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여태까지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표출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어떤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감독님이 이 리볼버를 통해서 나는 전도연의 새로운 얼굴을 뽑아내는 게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게 나의 목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받았었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건조한 느낌의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처음 해보는 것 같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건조한 느낌을 하시영한테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그런 연기를 했을 때 감독님이 어떤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또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실지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끝냈을 때 감독님이 또 전도연 씨의 새로운 얼굴을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감사했죠. 네, 그렇게 이번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작품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북도 이사를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그 앤디님께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지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래도 앤디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오죠. 네. 일단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사실 응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도연 GV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리볼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건강하세요. 더운데.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 영화 아직 이제 첫 GV여서 조금 떨리기도 떨렸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전도연 시사회여서 조금 좀 부담도 됐었어요. 걱정도 했었고. 그런데 창호 씨가 필리핀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창호 씨한테 SOS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막 도착할 지 얼마 안 돼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와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창호 씨 덕분에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GV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보신 거죠? 네. 저희 영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만은 넘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네. 죄송하지만 한 200만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떠실까. 네. 진짜 저희 영화 한 100만 넘어 200만 정도는 정도의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네, SNS에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리볼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전도연 분들을 만나뵙게 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또 오늘 또 그 지구유를 하면서 좀 다른 지구유와는 다르게 뭐 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 좀 해서 또 그것도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창욱 배우께서 오셔서 또 색다른 얘기들,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즐거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영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국 도요시사회 여기서 이제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예, 단체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예, 자리 지켜주시고 예, 감독님과 배우분들 앞에서 뒤돌아주시고 그 각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 현상이 반짝반짝 빛나게끔 플래시를 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